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현재 시간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253450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경제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상담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청자가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종목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쪽 전문가님 분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고평가된 종목이니까 87,000원에서 손절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영업이익이 169억 치고는 현재 주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재무 상태로만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드라마의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한알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드라마의 힘은 날개를 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청춘 기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9월 7일 날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네이버에서요. 청춘 기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9월 7일 날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로는 여기 출연진에 보시면 배우로는 박보검, 박소담, 변우석, 하이라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그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9월 7일 날 청춘 기록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은 비밀의 숲 2가 반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6% 이상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TVN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괜찮이 괜찮다. 그리고 아기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역시나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시청률도 보시면은 그래도 3% 이상은 나온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동남아에서도 이게 한국 드라마가 반영이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판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더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꼭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청춘 기록이 아니더라도 이미 또 4분기에 나올 드라마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당장의 절대적인 가치 평가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본 방송에서 그 방송에서는 거기 전문가님께서는 87,000원 정도에 손절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9만 원까지 갖고 가보시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87,000원이면 지금 요 자리가 되는데요. 충분히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매출이 연도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겨우 1분기, 2분기만 했을 뿐인데 아직 3분기, 4분기에는 또 기대되는 드라마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종목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3분기 쪽에서는 이제 드라마 제작비가 조금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분기는 이제 당장에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4분기, 그 다음에 내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인 8만 9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8만은 밑으로는 크게 안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라이브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세 종목씩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조회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건에서 20만 건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또 내려보시면 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 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그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으로 댓글이 달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세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 관련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